분야의 최고는 역시 나지. 평범할 바엔 죽음을. 야, 너무 오버한다 크크크. 근데 확실히 나도 마이너한 게 취향인 경우가 많더라고. 뭔가 평범한 것보단 비주류 쪽이 재밌잖아, 안 그래? 양손도 끼임법사라던가. 왜, 뭐? 난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라 그런가? 뭐든지 남들이 하는 건 별로야, 크크. 힙스터인 건 모르겠지만 유행에 관심이 1도 없는 건 맞음.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해서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지. 맞지 맞지. 우리처럼 특별한 사람은 취향도 독특한 법.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? 신기하네. 뭐? 아, 속으로 말한다는 게 라고 할 뻔. 난 취향이 특이해도 굳이 남들 눈에 띄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왜? 난 관심 받는 거 좋은데. 그런 것도 다 개성의 일종이라고 생각해.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말이야. 가끔 보면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크크크크. 솔직히 취향 특이한 사람들 보면 나는 잘 이해 못하겠어. 난 그냥 무난한 게 가장 좋아.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. 뭐야, 뭐 잘못 먹음? 원래 같으면 그런 애들은 한 대 맞아야 돼. 이랬을 텐데. 나를 무슨 분조장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. 화 안 내기로 했거든. 호랑이가 풀을 먹고 어떻게 사냐? 크크크크. 진짜 안 어울린다. 그래, 살던 대로 살아야겠다. 카메라 꺼. 너 이리 와.